6살 큰딸 서영이와 20개월 된 내 쌍둥이로 된 송인, 김보원 씨 부부. 하루하루 웃을 일도 많지만 내 쌍둥이 돌보느라 원형 탈모까지 생긴 보원 씨. 지금 많이 나서는데 혹자인데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잖아. 빠듯한 살림에 걱정거리도 끊이지 않는데 날이 갈수록 때가 느는 큰딸 서영이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 아이 입장에서는 많이 엄마로부터 날이 갈수록 동생들과 다투는 일이 늘어나는 서영이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온 부부. 그리고 동생들은 이제 울고 이렇게 찡그리면 자기가 다 울면서 쫓아와서 저한테 붙어서. 그 막 그럴 때 엄마 심정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엄마도 이렇게 많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속상하기만 한 보원 씨. 서영이 너 굉장히 화났구나. 이 감정을 좀 읽어주는 이 반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니까 동생도 야단을 치기에 앞서 왜 화가 났는지 물어보고 귀 기울여 들어주라는 얘기. 사실 그동안 그럴 여유가 없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아이고 우리 서영이 그 동생들하고 이렇게 안 싸우고 자네 엄마가 기뻐? 이러면 하늘 길게 주고. 지금 제시해주신 방법이요. 맞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저는 이것도 지금 부담이 많이 돼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상황도 저 너무 힘들고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 많은데 이런 방법을 제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내 일이 한 가지가 더 늘어나는구나 싶은 거예요. 이거 힘든 건 딸 서영이만이 아니었다.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예요? 그 서연이 이건 말 못하는 거. 일이 너무 벅차. 일이 너무 벅차. 감정이 많이 올라오죠. 그리고 애들 일만도 힘든데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들의 말도 싫고 내 쌍둥이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제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것도 싫고 내 쌍둥이 돌보랴 살림하랴 힘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친 줄은 몰랐던 송일 씨. 몸둘 바를 모른다. 아내가 좀 이렇게 좀 옛날처럼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는 그런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좀 그런 걸 좀 한번 가졌으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 많이 못 봤다는 생각. 서영이와 함께 놀이 상담에 들어간 부부. 우리 서영이 동생들하고 너무 잘 노네. 아 이뻐. 엄마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뽀뽀. 아, 그치? 엄마도 뽀뽀. 이럴 때 서영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좋아. 너무 좋지? 서영이가 동생들 안 때리고 같이 얘기하고 웃으면서 떠들고 어? 그랬으면 좋겠어. 같이 항상 웃고 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서영이에게도 전해진 것 같다. 선물을 준비한 서영이. 서영이 여보 진짜 포도 만들었는데 우리 먹을 때 힘들까 봐 포도를 낱개로 다 뜯어줬어. 그랬어? 어? 아빠 생각해서? 네. 이거 아빠 이거 이렇게 해준 거야? 응. 아빠 생각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운데 기쁜데 아빠 한번 안아도 될까? 아이고 고마워. 모처럼 한점 구김살 없이 활짝 웃는 서영이. 갈 때와 달리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맞이든 막내든 아이들은 똑같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걸 새삼 알게 된 부부다. 며칠 후 주말 아침 무슨 일인지 현관에 나가 있는 송일 씨. 뭐 하냐? 치우느라고? 집에 놀러 와 오늘. 연수가 막 보고 싶대. 운다 운다 울어. 효과음 제대로 들어간다. 보고 싶대. 어? 오라고. 보원 씨는 주말 대청소를 시작하고 아빠는 아이들 우유를 먹이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며 흘릴까 봐 한자리에 앉아서 마시도록 지켜야 한다. 어, 왔어? 아, 잘했다.
송일 씨 여동생인 아이들 고모. 뽀뽀. 웬일이래? 시더? 오늘 뽀뽀 안 해? 오빠가 전화했어. 왜? 놀러 오래. 놀러 오라고? 응. 보원 씨는 금시초문이다. 뭔 놀러 이 시간에 찾아야 되는데. 뭔가 감추는 게 있는 눈치? 복장이 영 아니네. 놀러 갈 복장이? 어디? 난시야, 나 보고 울어 때문에 보고 싶대매. 그래서 달려온 고모. 아버님. 왜? 진짜로 고모를 왜 갑자기 대바람부터 부르셨어요? 다 이유가 있죠. 일단 한번 보시죠. 오늘 지옥문이 열렸으니까. 동생의 웃음소리를 듣고 한마디 한다. 지금은 웃지. 뭐 만들어야지. 응? 오빠의 꿍꿍이 속을 모르는 동생. 아직은 편안한데. 그러네. 아무튼 음악도 안 틀고 살았어. 잠시 후 오누이가 다정한 포즈로 밀담을 나누러 간다. 이 진혜가 왜 불렀겠어? 부탁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엄마가 오늘 바쁘시다니까. 대충은 알 것 같아. 어쩌라고라고. 짧은 한 시간 더 걸릴 수도 있고. 일단 나가봐야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 조금 우리 애들은. 내가? 내가? 그럼 상상도 못했던 얘기다. 진짜 나 보고 나 혼자서 쟤네 소영이까지 다섯을? 볼 수 있어. 아니 엄마. 더 이상 들으려고도 안 하는 고모. 어디? 나 보고 넷을? 야야. 여기서 그간 노하우를 배웠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수근수근대는 오누이가 수상하기만 한 보원 씨. 얘가 오늘 애들 봐준다고 왔어. 우리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봐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온 거야. 송일 씨는 뭔가 의아해하는 아내를 안방으로 데려가는데 함정에 빠진 걸 뒤늦게 안 고모는 발을 구른다. 반달 같은 눈썹에 분홍빛 입술. 모처럼 거울 앞에 앉아 정성껏 화장하는 아내의 모습. 얼마만에 보는지 몰라서. 머리도 시원하게 치켜 올리고 남편이 걸어주는 목걸이까지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누구래? 어디 가는데 그러고 나온대? 도대체 어디를 어디 가는데? 어디 파티에라도 갈 법한 복장. 연장을 해갖고 나왔는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서영이. 서연이는 눈이 부신가 보다. 밥은 적당량 도난을 시켜야 돼. 그다음에 적당량이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야? 밥 먹이고 한 4시쯤에 간식으로 저기 막 사과 하나 깎아내기고 그리고 4시쯤에 4시 이전에는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지금. 바로 애도 옷 입혀갖고 한 바퀴 돌고 30분 있다가 들어와서 손 씻기고 들어오면 손 씻기고 옷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나서 간식 바로 조금 많이 먹이지 말고요. 사과 하나 그래도 한 쪽씩 먹이고 나갈 때 참 물 챙겨 나가고 손수건 챙겨 나가고요. 그리고 하늘 같은 신우이가 졸지에 콩쥐 신세가 됐다. 머리는 여기서 감기기 좀 이용해 봐. 산 넘어 산 머리 감기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한다. 안에 물 섞어놓은 거라 꽉 흔들어갖고 여러 번 받으면서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 야 냉장고에. 나는 내가 맞는 내 소리를 하지를 않았어 아직까지. 와 수영이 거 다 들어놓고. 자 이제 갑시다. 고마워요. 자 여기 시원한 물 좀 한 잔 마시고. 무섭다 저. 어? 근데 아마 아 무섭다. 키야 그 시원한 물 먹어도 되게 많을 거야. 아마 애들은 참 시원한 물 주면 안 돼요. 그전 좀 줘야 돼. 주의 사항만 들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목이 탄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선택받은 거야 진짜. 누가 이런 걸 귀에 경험을 한번 해보겠냐? 아 이런 경험은 안 해도 되거든. 어? 아가씨가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끈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끄럼 다. 병 주고 약 주고 어르고 달래고 부부가 아주 작당을 한 것 같다. 얘기해도 잘 놀아주잖아요. 수고해. 나 무서워. 아니야 애들이.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는 보원 씨. 아가씨 애들이잖아. 아주 고열이거나 뭐하면 헤어지면 얘기고요. 전화는 사절하고.
언니, 아, 언니 너 며칠 부어? 거의 감금 수준이다. 울고만 싶은데. 서연아, 고모 어떡하면 좋아요. 신세 한탄을 할 겨를도 없이 바로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이쁜아. 이쁜아 뽀뽀. 뽀뽀. 그렇지. 내가 이 맛에 니네 지어온다. 신우이에게 아이들을 떠맡기고 탈출한 부부. 사실 걱정이 된다. 근데 아가씨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잘하겠어. 나도 그 걱정이야.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우리 애들은 우리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 얌전하게 잘해. 그게 문제야. 그래서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잠시 후 집 근처 정릉에 도착한 두 사람. 그 사이 잠든 아내가 깰까 봐 조심스레 좌석을 눕혀주는데 고운이 잠든 아내. 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고단한 아내가 안쓰럽기만 한데. 다 왔어. 아유, 그럼 여기 신나. 진짜로? 응, 나 벗겨놨어. 거금 2,000원씩이나 주고 벗겨놨어. 이게 깨우는 거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멀리 안 갔지, 일단은. 콧바람 쐬러 온 거니까, 멀리 가면. 당신 또 부담스러워서 못 가니까. 아, 화장 너무 이쁘게 했는데 말이야. 멀리 데리고 갈 거면 됐나? 미안해. 한 3시간 지금 걸리는 대로. 내리시지요. 입장권까지 끊었다니 할 수 없이 차에서 내리는데 아내를 공주마마 모시듯 한다. 심신이 지친 아내를 위해 마련한 시간. 얼마 만에 데이트인지 모른다. 조금만 타고. 한편 그 시간. 일로 앉아봐. 일단 가만히 앉아봐. 아이들 고모는 내 쌍둥이와 씨름을 하고 있다. 이거 보여줄게. 가만히 좀 있어봐. 평소와 달리 서현이가 때를 쓰는데 백약이 무효. 서현아, 얘 누구야? 얘 연수잖아, 연수. 연수잖아, 연수 저러네. 연호가 그네를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꽉 잡아. 알았어. 그네 태워줄게. 저기 수동근에 태워줄게, 수동근에.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인간 그네가 되어주는 고모. 조카를 생각하는 마음이 눈물겨운데. 이렇게? 이번엔 연수 뭔가 불만스러운 것 같다. 발레도 쉬 풀어지지 않는 아이를 위해 이번엔 인형극 놀이. 너는 누구냐? 그 사이 연호는 새로운 놀잇감을 발견했다. 어? 엄마가 봤으면 맴맴감인데? 연호야, 지금 너 뭐해? 고모 일거리 만들어줘? 연호야! 기왕 풀어진 휴지, 아이의 살풀이를 춘다. 이제야 고모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 해서는 안 되는 것일수록 빨리 배우는 법이다.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어수선한 서랍장. 아이들 옷을 갈아입히는 중인데. 진짜 머리 커. 내 쌍둥이 코디 노릇이 쉽지는 않은 일. 어쩌다 보니 연서는 속옷도 제대로 못 입혔다. 속옷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몰랐지. 너 주저앉지 말고 고모 좀 봐봐. 똑바로 일어서. 자꾸 주저앉으려는 연서. 옷 입히기가 쉽지 않다. 연서 고모 봐, 고모. 일어서. 힘들어. 옷 한번 입다가 진 다 빠지겠어요. 저 땀이 질질질질 나는 거 안 보이세요? 뚝뚝뚝 떨어지는 거 지금. 멀리 가지 말고. 잠시 후 밖으로 나온 고모와 내 쌍둥이. 아니면 들어갈 거예요. 훔쳤어. 행여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손에 손을 잡게 했더니 어느새 강강술래 대형이 돼 서현이는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아, 잡아. 게다가 연호 바지는 자꾸 흘러내리더니 무릎까지 내려갔다. 결국 걸려서 넘어지는 아이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고모 당황하는데 백바지 신사 송현호 백주대로의 스타일 다 구겼다. 아, 네가 갑자기 퍽퍽했죠. 온매무실을 가다듬고 이번엔 단단히 여민다. 놀이기구보다 더 재미있는 고모의 팔 비행기. 아이들에게 인기 최고다. 천하장사가 따로 없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잠시 소강 상태. 각자 한숨 돌리는데. 언니 어디쯤이에요? 나 좀 살리도. 나 좀 살리도 언니 좀. 어디야? 어디야? 빨리 와. 나 너무 미치겠어요. 아우 저기 뭐야. 언니 힘든 걸 당했는데 진짜 죽겠다. 알았어요. 빨리 와요. 연호야! 집으로 들어갈 시간. 아이들을 부르는 고모의 목청은 높아만 가는데 과연 내 쌍둥이가 고모 뜻대로 움직여줄지 알 수가 없다. 자, 가자. 연호야, 연수야, 일로 와. 연수야, 일로 와. 그렇지. 우선 두 녀석을 안아다가 놓고 당부를 한다. 자, 여기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머지 둘 중 하나는 난간에 끼어 있다. 조심스레 빼내 안고 가는데. 아! 너는 또 왜 와 있니, 너 여기? 응? 서현이 일로 와. 서현이. 데려다 놓으면 사라지고, 데려다 놓으면 사라지고. 내 쌍둥이가 아니라 일곱 쌍둥이 같다. 어느새 달아나는 연수. 추격전까지 벌인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연수. 체포했습니다.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갑시다. 전에는 진짜 같은 성별로 둘씩 둘씩 해서 낳고 싶었어요. 근데 얘네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또 쌍둥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오케이. 뭐 남녀 뭐 이런 식으로 한 방에. 한 방도 필요 없어. 하나. 그래도 이렇게 달려와 안길 때는 마냥 귀여운 녀석들. 자, 내가 얼마나 장사한지 보자. 내 쌍둥이 고모 노릇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편 신우이 덕에 유유자적한 두 사람. 아, 서울대학원. 서울대학원 갈 거 그랬나? 사당역이 옛날 옛 추억을 다듬으면서 거기서 차 대놓고 자는 거. 내 마님. 엄마야. 결혼한 지 7년. 송일 씨에게 아직도 너무 예쁜 그녀다. 그러나 데이트 한번 못할 만큼 바쁘게 살고 있는 두 사람. 이런 대접도 오랜만이다. 내가 이렇게 세심한 배려는 밖에 나와서도 못하니까. 해주고 싶어도 못하잖아. 아, 나 지금 제일 가고 싶은 데가 결혼식장 그때 가고 싶어. 요새는 거기를 못 가니까 죽겠어 아주. 여보야 맨날 혼자 가고. 내가 혼자 가냐? 뭐 좀 같이 못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도 민폐고. 친구들 결혼식에 가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보원 씨의 꿈은 그리 큰 게 아니지만 아직은 요원하다. 어, 오빠다. 언니 아니고. 어때, 할만해? 여동생의 전화.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긴장이 된다. 어, 놀아? 야금 먹였어? 감기가 안 떨어진 아이들 열이 좀 있나 보다. 야, 벌써 몇 분이나 됐다고 그걸 까먹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 고생이 많다, 네가. 앉아 달래. 응? 어떡하지? 여기 지금 벌써 경기도 지났는데? 오늘만 살고 말 것이 아니기에 더러 쉬어가기로 했다. 그래야 아내도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간식 먹자. 뻥튀기 줄게. 별식을 그냥 줄 수 있나? 아유, 예쁘다. 뽀뽀. 뽀뽀는 말 서툰 내 쌍둥이식 감사 인사인 셈. 아유, 예뻐라. 하나씩 사이좋게 아유, 받았다. 맞습니다. 엄마한테서는 결코 얻어먹을 수 없는 뻥튀기 덕에 얌전해진 내 쌍둥이. 근데 고모는 이미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다. 짧지만 달콤한 데이트는 끝났다. 추워, 추워. 아가씨 목도리가 피곤해 쩔었어. 길가에, 길가에 웬 돌지? 어떻게 들어가냐, 못 들어갈 것 같아. 내가 더 먼저 들어가야지 뭐. 놀긴 잘 놀았는데 신우이 보기가 미안하다. 나왔다. 잘 놀았어? 어, 애들이랑 잘 놀았어? 뭐하게? 안녕? 어, 뭐? 아니, 괜찮아. 어, 오빠 안녕? 야, 야. 오빠 안녕? 내 물 빨리. 내물 보내지. 갈게, 아야. 아, 너 좋아하는 초밥 좀 먹고 가. 아, 내가 그래서 사왔잖아. 내물 공녀야? 아, 그럼. 내물 공녀야? 아, 구속되더라도 상관없어. 도망갈 기운도 없다. 근데 가방을 들고 그러세요? 갈라고. 나 도망갈래, 지금. 지금 얼른 도망가야지. 아무래도 이상해. 아, 이 부부 아무래도 이상해, 오늘. 네, 옷 또 그리웠어요. 괜찮아? 내 쌍둥이의 열렬한 관심 속에 도시락을 열긴 열었는데 니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비춰갖고 밥알이 모래알이에요. 거칠거칠하니 내가 고생했다는 건 인정하지. 네가 해봤겠어. 어디 가서 참 오빠 잘 둔 덕에 고생한다. 네가 진짜 고생이 많다. 언니야 고생 많소. 한마디로 함축된 거 알지요? 막상 오늘 하루쯤 오늘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다고 힘들게 하는 부분도 많지 않아 애들이. 그렇지만 이게 각자 네 명이다 보니까 각기로 다니니까 연수 이쪽에 이런 부분들 자체 하나하나들이 모이니까 그게 전부 다 일이고 그렇더라고. 다음에 또 부탁해. 안 먹어! 아니 이거 말고 이거 내가 이거 사주겠네 다음에 시키면. 안 먹어. 며칠 후 유치원에서 서영이를 데려오는 길. 평소엔 늘 서둘러 집으로 가기 바빴지만 이날은 한가롭게 노닥거리는 모녀. 애기 짓을 해도 잘 받아주는 엄마. 엄마를 독차지하니 신이 절로 난다. 엄마 밥 많이 먹었는데? 비록 집앞 놀이터지만 서영이가 좋아하는 유부초밥도 준비한 엄마. 원래는 아주 각별했던 모녀였다. 서영아, 우리 이렇게 같이 도시락 싸우면서 밖에서 먹은 게 언제지? 애기인데. 애기들 완전 깐난 애기 때지? 오래된 것 같아. 나 멀리 갈까? 예전에는 이렇게 도시락 싸와서 채영이하고만 둘이 소풍 나오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네, 둘이 나오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둘이서 몰래 나오기도 하고요. 주말 같은 때 둘이서 놀이공원 같은 데도 가기도 하고 항상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다녀가지고 얘가 이렇게 도시락 싸고 나온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한참 동안 못 해준 것 같아. 도시락 말고도 준비한 게 더 있다. 이거는 아가들 만지면 안 돼. 엄마랑 서영이만 할 거야. 둘만의 비밀이라니. 이거 뭘까요? 호기심이 발동한다. 스티커다. 스티커야? 봐봐. 깨가 쏟아지는 두 사람. 소풍에 예쁜 스티커까지 눈이 다 반짝거린다. 보드지에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 엄마. 얼마 전 상담소에서 배운 내용을 실행해보기로 결심한 것인데 자신의 이름이 써진 포도 그림을 보자 궁금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서영이. 포도 서영이가
채영이가 집에서 엄마가 어? 엄마가 말할 때 대답 예쁘게 잘해주고요. 어? 또 엄마랑 같이 행복한 웃음 지을 때 조금은 어색한 눈치. 서영이가 아침에 오늘 같은 날은 서영이가 아침에 엄마보다 일찍 일어났지. 그래서 엄마 막 깨웠지. 유치원 가야 된다고. 그러지? 그거 이쁜 짓이야? 미운 짓이야? 이쁜 짓. 금세 기분 좋아진 서영이 엄마와 놀이 삼매경에 빠졌다. 분홍색을 찾아라. 분홍색을 찾아라. 서영이를 위해 뭔가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이 힘겹게 느껴졌던 보원 씨.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보니 힘이 난다. 오늘 두 개나 붙였네. 이렇게 서영이 예쁜 짓 할 때마다 엄마가 여기다 계속 붙여주잖아. 이렇게 하면 오늘 안에 하루 안에도 다 붙이겠다. 그지? 엄마만 나올 거야. 이거 다 붙이면 엄마가 서영이가 엄마 어디 같이 놀러 가요 할 때 있잖아. 어? 그때 한번 소원 들어주기. 응? 어때? 귀가 번쩍대인 서영이. 오늘 하루에 다 붙일 기세다. 이 아이가 진짜 밖에 나오면 항상 아기 같다는 느낌 드는데 집안에 있을 때는 어른분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계속 고개를 이렇게 조아리게 되고 애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기도 하고 도안나! 가장 뭐랄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 같아요. 엄마가 화나도 참고 아빠가 화나도 참고 서영이가 화나도 조금만 참고. 여섯 살 서영이의 모습을 되찾아주고 싶은 엄마 보원 씨다. 며칠 후 큰 산까지 펴고 할 일이 있단다. 엄마 붙이게. 내 쌍둥이 모아놓고 펜을 든 엄마. 호기심 어린 눈빛이 모인 가운데 종이 위에 꽃송이가 피어난다. 엄마는 대체 뭘 하려는 걸까? 비둘기를 만들어서 잎사귀를 만드는 거야. 원래는요 어버이날이라고 애들한테 카네이션을 만들게 하시려더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여기 카네이션 한 송이 있잖아요. 아빠 이렇게 해갖고 회사 가져가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넷이 합동작으로. 큰딸내미는 진짜 거 유치원에서 만들어 와서 그걸 하고 여기다 걸어. 여기다 걸어. 이른바 아빠를 위한 감동 프로젝트. 그런데 팀원들이 영 어설프다. 밥은 뭐 하시려고요? 풀 대용으로 쓰려고. 자, 콩 먹고. 금강산도 식후경. 콩을 골라 배부터 채운다. 자. 넣고 과감하게 밥풀을 문대는 엄마. 밥풀 사용법 설명이 이어지는데 입맛만 다시는 아이들. 이렇게 눌러. 손을 꼭 붙들고 시범까지 보이지만 엄마의 노력이 무상하다. 아이고, 야, 이거 엄마 혼자 다 하겠다 이 아이니. 응? 응? 밥만 먹고 있으면 어떻게 같이 붙여야지. 어? 다른 사람 보면 맨날 내가 굶기는 줄 알잖아. 어? 그러나 밥풀은 풀이 아니라 밥일 뿐. 옳지, 여사도. 결국 엄마가 졌다. 먹성 좋은 내 쌍둥이 등살에 미술 시간은 간식 시간이 되고 말았다. 배도 채웠으니 심기 일전하고 작업 재개. 고사리 손으로 꼭꼭 눌러 색색이 채워간다. 퇴근을 알리는 남편의 전화. 도구라, 간만에 묵 좀 먹어보자. 퇴근길 송일 씨가 시장에 들렀다. 내 쌍둥이가 태어난 이후 퇴근길 장보기가 일상이 됐다. 부탁받은 찬거리를 샀으니 지체 없이 집을 향해 걸음을 재촉하는 송일 씨. 근데 어찌 된 일인지 깜깜하게 불 꺼진 집안엔 나왔어. 어? 아무도 없다. 걱정스런 마음도 잠시. 어디선가 소곤대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에는 아빠가 놀라게 해줄 차례.
살금살금 아이들 방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조심히 문을 여는데 와, 오늘의 주인공을 향해 꽃가루가 쏟아진다. 환영 인사가 끝났으니 이제 선물 증정 순서. 띄워서 봐, 눕혀보는 거야. 향이 사학적인 모습이야. 이제 벌써부터 피카소로 나가려고. 고슴도치식 사랑. 나 주는 거야? 엄마. 이게 누가 쓴 거야? 우와. 하고 만든 거야. 우와. 이거 정말로 고마워. 진짜 이거 유치원에서 만든 거야 오늘? 한쪽 저거 한쪽 저거 이거 종이로만 만든 거야. 그랬어? 아빠 애를 이렇게 그린 거야? 아빠가 얼굴이 크네 엄마보다. 그렇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키우면 어떡해? 그래도 보고 또 본다. 처음이에요 처음. 처음 받은 건데 정말 가슴 진짜 찡한데 생각보다 더 많이 정말로 많이 찐한데요. 이래서 자식 낳고 이런 거 받아볼 줄 몰랐는데 마음이 벅차다. 아빠 감동 프로젝트 대성공이다. 사람들은 내 쌍둥이의 탄생이 기적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오기까지 위험한 고비도 많았지만 건강하게 태어나 어느새 두 돌을 앞둔 아이들. 가지마른 나무 바람 잘날 없기에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나날들. 꽃보다 어여쁜 오남매. 좋은 일도 굳은 일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이 울타리가 되어 매일매일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